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채권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지금 단기 채권 금리가 5.25% 미쳤습니다. 5%가 넘었어요, 단기 채권이.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장기 채권입니다. 장기 채권인데, 그냥 장기 채권이면 재미없잖아요. 어떤 채권이냐? 물가에 연동되는 장기 채권입니다. 물가 연동채라고 그러죠? LTPZ입니다. Z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냐면 15년물 이상의 채권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물가에 연동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0원을 투자하는데 물가가 4%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원금은 104원이 됩니다. 104원. 104원의 원금에 여러분들이 받기로 한그 쿠폰 가격 있죠? 그냥 쉽게 이자라고 표현할게요. 원래 이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만기에 받기로 한 수익률 있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 요 104원에 대한 10%를 받게 됩니다. 원래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100원에 대한 10%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물가가 연동 채권이 굉장히 지금 좋은 점이 있다. 왜냐? 자, 제가 이 LTPZ를 지금 현 시점에서 추천해 주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채권들도 뭐 좋은 것들이 많은데 굳이 왜 이걸 하냐? 첫 번째는 앞으로 금리가 이 5%대를 넘어서 막 6%, 7%갈것 같으신 분 있나요? 네, 그렇진 않을 것 같죠. 근데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한들 예전처럼 0%대로 갈까요? 전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 언저리에 어디쯤 형성이 될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3%대라고 보자고요. 3%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기 채권은 여기서부터 한 2% 정도의 어떤 듀레이션이 발생하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듀레이션을 먹어봐야 10에서 한20% 정도밖에 안 돼요. 왜? 단기 채권은 이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대비 듀레이션이 얼마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근데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만 떨어져도 약한 40%에서 한45% 정도 수익이 나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장기 국채를 사는 거예요. 장기 국채. 그래서 이 조금만 한 1, 2%의 듀레이션만 발생이 돼도 좀 많은 수익을 낼수 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지금 물가가 높잖아요. 근데 앞으로 물가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진짜 2% 이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이거보다는 그래도 살짝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시중에 풀린 돈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실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풀린 돈이 지금 미국에서 70년 동안 푼 돈보다 거의 더블이에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결국에는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예를 들어서 뭐한 3%에서 한4%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기존에 받기로 한 쿠폰 가격도 받고 듀레이션도 먹을 수 있고 물가에 대한 이익도 볼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채권입니다. LTPZ.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정 비중을 이 정도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일정 비중을 채권으로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 2023년 8월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타입입니다. 채권을 투자하기 너무너무 좋은 시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5%, 그러니까 장기 채권은 한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장기채가 단기채 대비해서 일단은 수익률은 좀 작습니다. 왜냐면 이후에 금리가 떨어질 걸 미리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4%대만 돼도 엄청나다.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 우리는 뭐예요? 물가 연동에 대한 거를 받으니까 실상 단기채권보다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고, 혹시나 금리가 내려서 듀레이션이 발생되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차트가 급등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를 지금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LTPZ 지금 너무너무나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와 관련된 정보를 보면 지금 보시면 연 분배율이라고 나오죠? 10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5.36%의 지금 분배금을 주는데 요거를 매달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건 지금 연 평균이기 때문에 5.36보다 좀 낮을 거예요. 이건 떨어집니다. 계속 뭐 5% 시간이 지날수록 4.8%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아무튼 어쨌든 4% 이상은 줍니다. 근데 요거를 매달 나눠서 줍니다. 그러면 매달 주면 좋은 점이 뭐예요? 요걸 다시 재투자하면 월 복리가 됩니다. 월 복리.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만기까지 갔을 때 수익률이 4.14%.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장기채의 금리가 4.14%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매달 분배금도 주면서 만기에 4.14%의 수익도 가지고 하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물가에 대한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물가 연동 장기채 여러분들 꼭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투자 한번 지금 시작하셨으면 저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과장이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잔잔잔잔잔 깔아놓는 거 있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안전하게 전체 자산의 50% 정도는 안전한 곳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까불어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50%에 깔아놓을 수 있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앞으로도 자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채권 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채권 금리가 높은 시절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만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꼭 채권을 조금 투자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을 때 달러도 조금 조금씩 환전해 놓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아마 1150원까지 본다, 1100원까지 본다 그러면 뭐 1250원에 조금 하고 1230원에 하고 1220원에 1190원에 이런 식으로 달러 쭉 환전해 놓고 그 환전함과 동시에 또 이런 것들을 매수할 수 있는 항상 분할로 그렇게 해서 일정 금액을 조금 투자금 대비해서 꼭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세요.